안녕하세요. 브리더 입장에서 종합 백신을 언제 맞아야 되는지, 몇번 맞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합 백신은 보통 수입 백신 뱅가드를 많이 맞히고요. 국산보다는 수입의 역가가 좋다고 합니다. 보통 2회 내지 3회를 맞힙니다. 수의사들이 5회를 맞춰야 된다, 7회를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두 번이나 세번 정도 맞히면 되고요. 모견이 면역이 굉장히 왕성하고 좋다. 그러면은 15일 주기로 두번 내지 세번 맞히면 되고, 강아지 생후 45일경에 맞히면 됩니다. 근데 만약 모견이 그 노령견이거나 면역이 충분히 좋지 않은 것 같으면, 아니면 백신을 맞은 지가 오래 시간이 경과된 것 같으면, 종합 백신 같은 경우에 중대형견 같은 경우는 35일에 첫 백신을 시작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불안하면 단독 백신, 뱅가드, 파보 단독 백신을 생후 20일, 30일경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수의사들은 뭐 보통 45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60일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책에도 60일경부터 종합 백신을 놓는다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 경험에 의하면 생후 20일에서 30일, 그때 단독 백신을 놓고요. 종합 백신은 45일부터 15일 간격으로 놓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15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딱그 날짜를 지키려고 백신을 45일에 놨으면 60일 때 놓으려고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로 백신을 놓을 때는 열이 나면 안 되고요. 그냥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도 독감 접종하러 가면은 체온을 재지 않습니까? 근데 걔들은 그한 가지 백신이 아니고 종합 백신, 보통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가 어린 강아지한테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백신이 들어옴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15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면 15일 이후에 컨디션이 좋은 날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비가 올것 같아. 날이 흐리다. 비가 온다. 이러면 접종을 안 해요. 걔가 미열이 조금만 있어도 접종을 안 합니다. 체온은 그대로인데, 코가 약간 마르거나 기가 약간 찹지가 않다. 코가 찹지가 않다. 발이 찹지가 않다. 열은 없어도. 아니, 코가 살짝 마른 것 같아. 그런 느낌만 있어도 접종을 안 합니다. 컨디션 좋을 때 합니다. 그 접종하고 나면 당연히 심한 운동은 안 시키고요. 정리를 하자면 20일, 30일, 파고 단독을 놓을 수가 있고요. 45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종합 백신을 놓으면 됩니다. 물론 그 15일이란 날짜보다는 15일 이후에 컨디션이 좋은 날짜에 놓는 게 좋습니다. 이상 끝.